제가 워낙 팝스모크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저는 팬이었기 때문에 그 팝스모크의 바이브가 생각나는 그 비트의 그 약간 칠하고 유연하게 갖고 온그 자신만의 스타일이 와, 이거 되는 거다. 와, 이건 진짜 아마 뱅어가 될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What's good?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분,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chilling입니다. 자, 오늘 제가 리액션을 할 비디오는 오랜만에 이제 대만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만 쪽 오랜만에 하네요. 에이시안 보이 앤 리지 리액션 비디오 이후로 처음 하는 것 같은데, BZA 락이라는 이제 래퍼인데, 이분에 대한 이제 리액션 비디오가 이제 되겠네요. 케케라는 제목의 뮤직비디오가 지금 업로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이거를 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거 굉장히 돕해요. 거의 뭐 이분은 대만판 팝스모크라고 해도 될 정도로 뭔가 야마 있는 그런 랩? 예, 그런 느낌들이 굉장히 좋더라고. 근데 팝스모크는 그 목소리에서 풍겨지는 아우라가 있잖아요. 근데 이분은 드릴랩을 할때좀 약간 플렉시블하고 여유로운 그런 스타일을 좀 하시는 것 같아서 좀 놀랐습니다. 뮤직비디오가 꽤나 퀄리티가 있고 좋아요. 그래서 가사는 뭐 이해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비디오를 보면서 제 생각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BGA Rock의 케케입니다. Yo,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아, 씨, 인트로 봐. 와, 씨, 오지 바이브를 갖고 왔어. 와. 야. 자, 아파트 같은 그런 느낌들이 이런 뮤직비디오랑 너무 잘 어울린다. 그냥 팝스모크 같은 래퍼에서 느끼는 뉴욕 드릴 바이브 있죠? 약간 그 느낌이야. I got a key. Let's go. 이 원래 이 유명한 네이밍 그 텍스트가 있잖아요. 그 DJ 칼리드와 퓨처랑 함께 I got a key, key, key 하는 거 있잖아요. 약간 거기에서 이제 오마주에서 갖고 온것 같아요. 그냥 되게 캐치해요. 오! 야, 얘 미쳤는데? 오! 뭔가 어눌한데 그냥 여유롭게 딱 들어가는 랩이 존나 멋있어. 팝스모크랑은 또 다른 느낌이야. 야, 요즘 뭐 많은 에이시안 래퍼들 드릴 음악 하잖아요. 존나 멋있어, 뮤직비디오가. 와, 나 이렇게 때깔 좋은 거 처음 봐. 약간 대만, 약간 그런 쪽에 로컬 바이브 같은 것도 가져오면서 오리지널리티도 보여주는 뭐 그런 거 있죠. 플로우 존나 시크하다. 와, 외국인이 들어도 이렇게 시크한데 장난 아니죠, 여러분. 야. 존나 음악에서 마초적인 냄새 나지 않아요? 아, 존나 좋은데? 그냥 저런 아웃핏 있잖아. 막, 랄업 체인, 범버 자켓, 그리고 요즘 다시 이제 유행으로 돌아온 피리 캡, 이런 것들 있죠. 그냥 그런 패션이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좀 인터내셔널한 바이브를 다 따라가는 것 같아.
야, 이거 뭐 이렇게 멋있어? 와. 아, 비트도 진짜 미쳤는데 이분이 약간 보여주는 약간 칠한 느낌이지만 또 타이트한 그런 느낌도 있는, 와 이게 난 너무 매력적인 것 같아. 오, 아 플로우 진짜 세게 되게 잘하는 것 같아. 생각해보니까 대만 드릴랩은 타이완 드릴랩은 처음 들어. I got a key. 아 이거 진짜 멋있다. 그리고 딱 그 있잖아요, 힙합 뮤직비디오나 이런 데 보면 자주 나오는 주유소 있죠, 가스테이션. 약간 이런 것들 봐봐, 장소도 되게 잘 골랐어. 와 멋있다 진짜. 제가 대만 래퍼들은 많이 알고 있지는 않은데 진짜 멋있는 래퍼인 것 같아 이분. 아우라, 패션, 뭐 그냥 뭐 느낌들이 그냥 존나 멋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 날것의 그거 있죠. 그러니까 뭐 제가 리액션 비디오를 했던 래퍼들 중에 뭐 닉 더 리얼이 있다. 근데 닉 더 리얼은 뭔가 이렇게 깔끔하고 뭔가 세련된 그런 바이브의 음악을 저는 좀 들었다고 생각을 한다면, 반대로 BZ8ROCK은 진짜 raw해요, raw해. 그리고 제가 워낙 팝스모크가 유명해지기 전부터 저는 팬이었기 때문에 그 팝스모크의 바이브가 생각나는 그 비트에 그 약간 칠하고 유연하게 갖고 온 그 자신만의 스타일이, 와 이거 되는 거다, 와 이건 진짜 아마 뱅어가 될 거다,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생각하는, 제가 말하는 뱅어라는 거는 물론 뭐 상업적인 흥행이 있는 뱅어의 뜻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약간 그런 거 있죠. 이건 마치 진짜 배기들이 좋아할 것 같은 약간 그런 음악 있죠.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 멋있네. 진짜 멋있는 래퍼였구나. 좀 궁금해졌어요 이분이.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7인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